You need something new? Better. 네, 스토리북 영상. 야, 여러분께 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PD 김진환 PD가 밤새 더 후반기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만 더 시간을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스타리그 영상,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선수를 못 쓰다고 있습니다. 박정석과 네. 이주영. 이주영 선수, 특히나 그 프로토스전의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박정석 선수도 네,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남은 경기들이 각각 이현열과 최현성이에요. 힘든 대진입니다. 양 선수가 홈게임넷에서는 1대1입니다. 네, 시작하자. 네, 에버스타리그 2016강 2주차 먼저 박정석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입니다. 맵은 에버 포르테. 자, 박정석 다섯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지호의 이주영 선수의 진영은 가로방향 7입니다. 박정석 선수가 일단 그 지난주에 박영욱 선수가 시도했던 것처럼 더블 액서스를 가져가느냐가 일단 관건이겠죠. 네. 박영욱 선수는 초반에 이제 본인 한 번에 그냥 밀리면서 계속 경기 어렵게 끌려갔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어틴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많이 되는 맵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어틴에서는 프로토스들이 입구를 틀어박고 더블랙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어쩌다가 한 번씩 투게이트에서 이제 하드코어 질러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로방향일 경우와 세로방향일 경우 그리고 대각선일 경우가 각각 러쉬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런 점이 좀 영향을 줬었는데 네. 이 맵은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있는 관계로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의 거리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오틴에 비해서는 프로토스가 저우전을 할 때, 더블이 아닌 그, 투게이트웨이 하드코어 질러 러쉬를 할 공산이 조금은 더 커지겠죠. 아, 네. 지금 이주영 선수는요, 더블 엑서스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하드코어 질러 러쉬를 예상했다면 저렇게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보다는 입구 쪽에 두 번째 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네, 더블 엑서스를 조금 예상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는 큰 입구 쪽에 건물들을 건설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박정석 선수는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가 지금 일꾼 2기로 정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중에 뭐 오버로드를 발견했다든지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정찰을 가다가 말았죠, 지금? 네, 그 가던 그 프로브는 중앙 쪽에 좀 있고요. 예, 이 프로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입구 쪽 해처리를 먼저 건설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입구 쪽에 프로브를 갖다 놔서 해처리 방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박정석 선수가 빗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주영 선수가 판단을 잘한 거죠. 지금 더블랙 선수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자, 앞마당 더블 해처리. 자, 박정석 선수가요. 네, 이주영 선수 앞마당 해처리 가져왔고 박정 선수 큰 입구 막고 이제 다음 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선수가 12드론에 지금 멀티를 한 게 아니라 10드론에 일꾼을 보내놓고 상황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주영 선수도 조금 기다려서 멀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 자, 상대편 그 큰 입구 쪽에 일단 파일런을 짓고 있고 첫 번째 질러 달리고 있어요. 네, 박정석. 저것은 아마도 그 박정석 선수가 즉흥적으로 예, 지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입구 쪽이 아니라 앞마당 가져가니까 네, 저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정석의 봄날, 이제 초여름에 우승하도록 결승전 가야 됩니다. 상대편 기동이 캐논? 예, 예, 지금, 뭐, 이주영 선수가 저글링이 아무래도 좀 늦고, 예, 이거 캐논만 지어지면 박정석 선수가 승기 잡거든요. 네. 이주영 선수는 이 위기만 넘기면 돼요. 허리 꿈치는 겁니다, 이 캐논만. 이거는, 예. 근데 그 전에 드러낸 피해가 많거든요? 아니, 승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게 피해가 지금 너무, 지금 캐논이 완성이 되는데 저거는 이건 아직 나오면 멀었나요? 네. 오, 이제 드론 잡힌 것도 막 캐논 하라고 가다시 집에 더 왔어요. 네, 박정석 선수의 즉흥적인 센스가 돋보인 예 그런 장면이에요. 네, 캐논이 한 기인 거하고 두 기인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깨지더라도 예, 캐논이 다 깨지더라도 지금 그나마 정글링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드론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아, 저 캐논 두 개 가지고 얼마나 타격을 준 거죠?
야, 예, 프로브 두기 동반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예, 이주영 선수 피해가 지금 너무, 예. 아, 막심한 거죠, 아주. 그, 박찬서 선수가 참 경험 많고, 예, 경험이 많은 그 노련미가 바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투질럿 원 프로브가 상대를 본진 두드리고 있어요, 박찬서. 야, 예, 예, 입구에다가 게이트 포지로 틀어 막고 플레이를 하는 프로토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더블랙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허를 완전히 찌른 거죠, 지금. 어! 한 번 더 캐논 시도하고 있죠? 자, 네, 거기다가, 예, 그 캐논 근처에, 예, 질럿이 함께 또 와있기 때문에, 아. 야, 지금 원게이트에서 꾸준히 질럿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주영 선수, 이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예, 피한 것은 사실이죠. 네. 자,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자, 끊임없이 캐논 시도하고 있고요. 네, 박정석 선수도 캐논을 집단 취소하고 이러면은, 예, 자원 소모가, 예, 뭐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좀 있기도 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박정석 선수는 지금 일꾼이 하나도 어디, 정찰 나와 있던 프로 두기 중에 한 개 죽은 거 말고는 죽은 게 없잖아요. 아, 네. 질럿 두기를 지금, 예, 일치 않거든요. 컨트롤이 거기다가, 예, 이런 식으로 파일런에, 뭡니까, 저 캐논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물을 등지고 또는 건물 사이사이에 끼어서 저글링하고 싸울 때 질럿은 훨씬 더 효율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질럿 세지 않으니까요. 자, 박정도 이 정도로 초반에 견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듯? 문제는 이제 그 이주영 선수의 남은 들어온 숫자 여부가 중요한데. 네 마리 아닙니까? 지금 화면상 네 마리인 것 같은데요? 본진은 세 마리, 확장기지 쪽에 한 마리? 네, 이주영 선수도 사실 컨트롤이 굉장히 좋고 침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그냥 지금 그 이 정도까지 안 오고 벌써 지지치고 벌써 끝났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웬만한 선수 같았으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정말 기울었습니다.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박정석 선수에게. 네. 아 그러면서 박정석도 넥서스를 더 가져가고 네. 있고 아까 그런 그 플레이 속에서 만약에 들어온 숫자라도 충분히 좀 남아있었더라면 이주영 선수가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이제 7, 8마리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이제 8마리 됐네요. 그런데 10마리 정도, 예, 10마리 정도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주영 선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드론이 고프겠습니까? 아주 그냥, 드론 찍고 싶어 죽겠죠? 근데,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럿이 와요. 그럼 저블링 안 만들 수도 없고. 총큰 만들겠습니까? 가난해 죽겠는데? 아, 이렇게 계속해서 박정 선수가 싸워주면서. 네. 바로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앞마당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이주영 선수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최초 방어선조차 뚫기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이주영은. 야, 자, 이주영 선수가 네. 예, 토스전 진짜 센 선수인데, 정말, 예. 너무 확신했어요. 예, 이런 것을 만약에 극복을 하고 만약에 역전을 한다. 그러면 진짜 토스전 괴물인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저거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리해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이주영 선수 저거를 뽑고 드론 뽑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주영. 사실 이 질럿 잃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예, 이 질럿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야. 오히려 괴로운 것은 사실 이주영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자신의 어떤 발전이나 드론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드론 이제 세 방인데 질럿한테 두 방 맞고 살짝 뒤에서 안 죽고 이런 드론만 지금 둘이나 보였죠. 하지만 입구 쪽에 포토캐논 하나면은 지금 이주영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네. 자, 두 개째 캐논 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병력 모으죠. 짜내고 해서 모은 네. 전재산이 저거예요. 네, 저 이 양 건물 사이를 틀어 막고 있는 게 질럿 한 기면 또 혹시 모를까 프로브라든지 질럿 두 기가 저렇게 있으면은 저거 못 들어가죠. 예, 그리고 두드려가지고 게이트웨이를 만약에 부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캐논에서 맞아서 네. 저글링이 너무 많이 죽어요. 네. 지금 그 이주영 선수가 계속적으로 저글링 생산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드론 생산에서 테크 올려서 따라가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예, 어떤 도박을 하는 그 예, 지금 그 네.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병력 지금 잔뜩 모아놨죠. 야, 이러면서 진짜 저글링 바로 기다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요, 이주영 선수? 아, 오버로드로 상대편의 그 최초 방어선이 어느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앞뒤로. 예. 그래도, 예, 다시, 게스 채취 다시 재개했고, 그리고 레어도 들어가고 있네요. 일단 당장은, 어쨌건 초반을 넘겼으니까, 예, 저그는, 다시 이제 살아나려고 맘만 먹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는 종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후반 가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주영 선수. 정말 답답한 상태네요. 야, 근데 지금 예, 박정석 선수가 더블을 성공한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지금 막상 늘렸는데
저 많은 게이트웨이에서 예, 질럿들 쭉쭉 생산하고 공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업 끝난 순간에 아 정말 공업에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업하고 이렇게 좀 타이밍 지금 박정석 선수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근데 일찌감치 지어놨죠, 네. 박정석. 네. 지금 그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떤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두 가지거든요. 유닛이라도 많든가 아니면은 어떤 테크트리라도 빨라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충족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게릴라전을 펼쳐줄 수 있는 유닛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야. 자, 그리고 질러, 아, 속도 업그레이드 됐고, 어, 자, 부대단에 질러서 네. 한번 다 달려가보죠. 공업은 됐나요, 공업은? 빈집 놀이나요, 저 잡으시면? 뒤로 빠질 거예요, 다섯 번에 뒤로 빠지는 상태입니다, 이주영 선수. 자, 들어갑니까, 본진점, 본진점. 자, 그리고, 아, 질러시. 아, 뒤를 쳐서 토의하겠다는 겁니까? 공격하지 않고 이주영 선수 질러, 저번에 좀 본진 쪽으로 약간 빽. 어떻게. 아, 이거는 이주영 선수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네, 보세요. 왜 저러죠, 이주영 선수? 그만큼 네. 지금 어렵다는 것이죠. 아, 빈집을 네, 들어갔고요. 네, 빈집들. 아, 네, 진짜 저글링이 정말 많더라도. 아, 글쎄요, 이거는. 잠깐만, 그렇지. 그래도 한번 보죠. 아, 질럿이 네. 나왔어요, 제 기가 동시에. 네, 지금 심시티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선수가. 지금 저 질럿들이 공발업 질럿이기 때문에. 럭커. 저글링들이 물론 발업은 됐습니다만. 예, 어떤 럭커나 뮤탈리스크의 테크가 지금 완성이 됐나요? 안 됐죠? 네, 아, 스타일러 지금 건설하고 스타일 반도 안 젖었어요. 근데 확장 기점 안전이 위협하는 상태에서 돈진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아, 그러면 스파이어 취소. 지금, 예, 네, 지금, 프로토스하고 저그하고 서로 간에 그 뭐 발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지금 이 정도로 한 말이죠? 자, 질러, 그쵸, 발로 깨버리고 자, 원펀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주영 선수의 본진도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공격하고 자, 있죠? 자, 게이트웨이가 지금 원펀드가 됐고. 이주영 선수의 본진 어떤가요? 자, 이주영 선수의 본진 여기 그냥, 아, 이길 네. 수도 있겠네요. 시리즈! 자, 마지막. 정말 성공과는 성취 받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주영 선수에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1분 11초 만에 경기를 포기하고만은 이주영. 아, 박정석 상대편에 작전 딱 보고 대대로 짚었죠. 네, 역시 경험 많은 선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저그에게 좀 어려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박정석입니다만 에버스타리그 2005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박정석 첫 경기 죽음에도 자신의 첫 번째 대결은 이주영을 잡아내면서 1승을 기록하는 박정석입니다.